곤약 또는 구약나물이라는 이 식물은 선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뿌리다. 이 식물의 뿌리를 구약감자라고 부르는데 모양도 비슷하지 않은데 감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냄새가 지독해서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타이탄 아룸도 같은 천남성과의 친척벌로 꽃 모양도 약간 비슷하다. 또 이 식물의 줄기는 점점이 얼룩지어 있어서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더구나 이 식물은 열매에 독성이 있는 독초라서 줄기와 뿌리만 먹는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고 중국이 최대 생산지이다. 이 식물 뿌리에 있는 전분으로 묵을 만든 것을 곤약이라 하는데 묵 형태나 파스타, 국수, 젤리 형태로도 먹는다. 곤약의 주성분은 글루코만난이라는 함수탄소인데 물과 만나면 끈끈한 풀처럼 되고 여기에 섭유유라는 알칼리성 응고제를 넣으면 굳어진다. 곤약은 칼로리가 100g에 고작 5kcal로 거의 없는 수준인데 비해 포만감이 상당히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는다. 다만 영양소는 칼슘 빼고는 거의 없어 영양 보충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곤약의 글루코만난 성분은 인체 내에서 소화나 흡수는 안 되지만 장안을 청소해주는 정장 작용을 한다. 또한 지방 흡수 조절 및 점열 작용을 한다. 또 곤약에 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이나 당분의 과잉 섭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고 한다. 최근에는 곤약을 이용해 세안용으로 만든 스펀지 제품의 인기가 높다.